그간 과세 형평성, 과세 합리성 등 측면에서 이번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뭔가 판이, 틀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2천만 원까지 면세를 해주니까 괜찮다라는 게 기재부 논리인 것 같아요. 야, 물론 내가 2천만 원 못 볼 가능성이 많지만 주식은 꿈을 먹고,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세라는 이 허들이 없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매매지 모르는 그런 매매들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급속도로 늡니다. 외국인 기관만 공매도 시스템으로 배가 부르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여기에 당한다. 외국계 기관 몇 군데가 딱 찍힌다면 이게 다 공매도에 따른 거 아닙니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특별 대담 순서로 여러분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놓은 지가 이제 한 열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안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 제도화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여론은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한 분을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지역구는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업계에서 또 상당 기간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책위 부위원장 그 네, 예. 상고들로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제도에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성도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신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3프로TV에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험지라고 평가되는 데서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민주당의 험지죠. 예. 분당에서 재선 국회의원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 예.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 예. 저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고 그쪽에 투자자들이 많아요. 예, 꽤 많더라고요. 예? 예,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공매도 폐지 화이팅! 제가 폐지는 아니고요. 아직 한시적 금지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이러면서 예, 저한테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권자가 많았습니다. 역시 예. 저희 증권업계 출신이라서 이제 훨씬 더 캐주얼하면서도 여러분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네. 될 텐데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 뭐 선진화 방안이다 이렇게 네. 냈습니다만은 2023년도부터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뭐 채권도 마찬가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면세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과세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도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을 때 이 증권시장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 네. 전체를 좀 보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 우리나라 돈이 되게 부동자금이 부동산 주변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주는 증권시장으로 시프트를 네. 빨리 해고 이게 적시에 이게 이동이 되어야만이
우리 경제가 더 활발하게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예. 너무 이런 그 소위 말해 조세의 중립성이라 그러나요? 예, 세수가 얼마 부족하고 하니까 또 어디서 더 거대되고 뭐 이런 차원에서만 고민을 하지 않았냐. 네.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의 그림을 갖고 생각을 했었으면 예. 좀 더 말 그대로 선진화된 예. 방안이 파격적으로 담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좀 아쉽다. 예,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예. 아 이제는 정말로 증권시장에 가도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담은 그런 그 세제안이 나왔으면 했었는데 네. 조금 많이 조금 아쉽고 소극적이고 예. 수동적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 금융투자 과세라는 예.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뭔가 증권시장에서 기존의 틀을 바꾸려고 예. 노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총론으로 들어갔을 때 개세주의라고 하죠. 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라는 조세의 보편성의 원칙에 어떻게 증권 투자만 예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정말 이 타이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동산 쪽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은행 예금 같은 데서 돈이 빠져나와서 자본시장 쪽으로 굉장히 급하게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뭔가 판이 틀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야 과연 이게 right timing, 이게 적절한 시기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길게 보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짧게 본다 그러면은 네. 돈의 흐름이 나름대로 증권시장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서 예, 긍정적 시각 또 미래 먹거리 이런 바이오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타이밍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절대 자금은 그렇죠. 부동산 주변에 몰려 예. 있고 예. 붕붕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예. 언제든지 돈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예. 근데 우리 국회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 돈이 더 이쪽으로 오게끔 관련된 환경이나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예. 네. 그런데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물론 이제 2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중과세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세 0.15%죠. 이걸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을 다 걷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래세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관계없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고 예. 소득 있는 이익이 난다고 전제했을 때에 예. 양도소득세를 걷는 게 이론상 맞는데 네. 한국 증권시장의 성장 속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동산 쏠려 있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예. 과감한 발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아마 투자자들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상당 기간 유예를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예.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 우리가 증권 투자했던 분들의 손실도 많이 났었고 그럼요. 예. IMF 때 경리매매 할 때도 거래세는 다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라는 예. 정말 꼭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과거에 예. 쭉 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예. 이해를 하나 또 이제 국가라는 또 틀에서 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도입된 게 이제 통산에서 합산하는 과세, 네. 그다음에 손실 2월 공제,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네. 만들어낸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불만들도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펀드는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를 예.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직접 아마 중국 투자 다음에, 비중이 제일 높다는 예, 거죠. 예, 중국 다음에 오를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사모펀드니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네.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문 지식이 없거나 네. 또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또 간접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균형 있게 예. 정부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있는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합산을 해서 예. 통산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식이라는 게 오르내리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익이 나고 내년은 손해보고 뭐 항상 연도별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올해 이익이 났다라고 작년 손해본 것을 무시하고 네. 이익 난 것만 세금 걷어간다? 불합리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제 3년을 준 거예요. 3년이 짧다는 거죠. 짧죠. 짧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나 네. 또 증시 주변에 돈을 항상 좀 당겨오는 측면에서도 예. 저는 한 5년 이상 아마 제가 원래 증시에 뭐 예를 들면 3년 내리고 1년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예. 한 5년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미니멈 양도세를 예. 과세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동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손익 통산 문제 손실 2월 공제 문제를 예. 정리를 하고 나서 예. 양도세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거 정리가 안 되면 또 다른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와 함께 네. 더 이제 불공정성 예. 이익 날 때만 세운 거 들어가고 손해난 거는 왜 감안 안 해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거질 수 있는 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는 세수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이제 기재부 내에서도 이 세제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수 부분을 고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천만 원까지 면세를 해주니까 상당 부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괜찮다라는 게 기재부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은 야 물론 내가 2천만 원 못 볼 가능성이 많지만 주식은 꿈을 먹고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2천만 원 더 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원금이 2천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잘하면 2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직접 투자도 하고 간접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그 꿈에 대한 그 부분을 제한된 그 세제의 어떤 틀로 본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2천만 원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 2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이라는 게 출렁 그림도 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현실보다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또 리스크가 어느 투자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단 뭐 5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데 2천만 원이면 무려 40%의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그렇죠? 네. 꿈을 먹으면서 네.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이제 투자 활동을 하시는데 또 국가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뭐 근로소득세고 다 세금을 내는데 이 부분에서만 너무 완화를 해주면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뭐 형평성, 비례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 끝에 그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을 만들고 국가 전체 경제를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큰 혜택을 줘야 된다. 주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도 그러는데 네. 왜 증권을 안 하느냐. 기업이 예. 설비 투자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여지니까 예. 예. 이걸 불로소득으로 봐야 되냐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를 걷더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손실 공제 2월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리자. 예. 그다음에 주식뿐만 아니라 예.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손익통산에 포함시키자. 예. 이런 것들이 기본 틀이거든요. 기본 베이스인데 이것들이 완결 안 된 상태 속에서 양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내린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페어하지 못한 네. 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역시 업계 출신이라서 그냥 뭉뚱그려서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뭐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드려서 아마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평상시에도 지론을 그렇게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한 가지 좀 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중과세, 그러니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하나로 단일화하자, 그 양도소득세 개세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자자 분들 중에 어느 부분들은 야 이게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건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생각해 보자, 시장 안에서의 메커니즘은 정보력이나 또 매매 테크닉이나 뭐 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우월적으로 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세라는 허들이 없으면 매매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막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매매지 모르는 그런 매매들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란 측면에서도 이 거래세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부 사이드에서도,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아주 제한적으로 걷든지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거래세를 존치하는 것도 우리 자본시장이 아직 미성숙돼 있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유예를 좀 해주는 것도, 왜 우리 자본시장도 성숙 선진화의 과정을 조금 더 기다려 준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충분히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세는 이제 상호 호혜주의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거래세가 없어지면 외국인들한테 세금도 못 걷고, 예, 거래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잦은 매매를 통해서 장을 흔들 수 있다. 예. 뭐 이런 반론이 되는데,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그런 잦은 매매에 대해서, 예, 저는 우려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되거나 허위 표시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뭐 불공정 매매라든지 통정 매매라든지 가장 매매라든지, 예, 얼마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거래세가 폐지됐을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예,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한번 저희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라고 하잖아요. 많죠. 해외 투자자가 급속도로 늡니다. 6월 기준으로 보니까 거래소의 거래 금액 대비해서 1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처음 충격이었거든요. 외국인 그 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금액의 10% 정도가 해외 직구 매매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다, 예, 뭐 애플이다, 예, 이런 것 대부분 미국 주식인데, 물론 이제 큰 시각에서 보면 우리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튼실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빼는 거지 예금 헐어서 외국 주식 사겠습니까? 주식 투자 자금 중에서도 헐어서 나가는 돈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 특별히 코스닥 같이 우리 어떤 기술 기업이라든지 이런 신생 기업들의 생태계가 피기도 전에 왜소해지고 또 고사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세제상으로도 양도소득세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세는 존치하고 양도세를 넣었을 때 해외로 많이 나가버렸을 경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빠졌던 경험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게 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 과연 그게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예, 해외 직구가 더 늘었는지, 예, 아니면은 이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언택 산업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경제, 그다음에 뭐 포털 경제, 그다음에 플랫폼 경제, 그에 맞게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네, 성과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주식 매매의 패턴으로서 해외 직구가 늘어났는지, 뭐 6월까지는 그렇지 않겠나 싶긴 한데, 예, 예, 향후에 이제, 예, 그럴 가능성도 확정되고 그러면, 예, 있겠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내 눈물이,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좋은 기업들이, 네, 뭐 최근에 뭐 공모된 기업
기업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주는 게 이제 가장 선결 과제입니다만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선진화라는 로드맵에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을 예. 좀 전달해드리고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정부안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들을 이제 갖게 됩니까? 기재부에서 예.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예.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네. 예,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예.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다듬어서 아마 한 달, 뭐 길면 한 두 달 내에 네. 예, 최종적으로 발표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희 당과 상의하고 논의 당정 간의 협의를 예, 하시죠. 예. 그럼 예. 당연히 이제 의원님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위원장이시니까 예. 노력을 해야죠. 예. 예, 예. 예, 오늘 말씀 나눈 예.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도 충실히 개진해 주시고 반영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 믿겠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셨으니까 이 세제를 바꾸는 논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나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매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모두. 예, 예, 예. 근데 이제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벌써 7월 중순 이제 그렇죠. 다가가니까 8, 9 이제 한 두 달 어간 남았단 반, 말입니다. 두 달 반. 그럼 이게 풀려버리면은 그래서 일부 여론은 자, 공매도 자체를 우리가 다른 나라도 한다는데 이걸 영구히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다. 키우러진 운동장의 제도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그러면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자. 그래서 일부 여론은 12월까지 3개월은 연장을 해놓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본 다음에 개인들도 공매도 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어느 선에서의 제약을 좀 주던가 이렇게 해놓고서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이 어쨌든 V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V자 반등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까지는 아직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예. 금지됐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는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저는 거래세가 일부 그렇게 인하됐고 예. 그다음에 공매도가 한시적이나마 6개월 금지됐던 것이 상당히 코로나 전국에서 주식하는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요. 예. 따라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만료되는 9월 중순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네. 이번에 6개월 금지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그렇죠. 예, 금융위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후에 예. 예,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 또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거죠. 100% 동의합니다. 네. 다시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공매도를 통한 매매를 허용하더라도 예. 제도적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개선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차입 공매도가 아닌 예.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과 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징벌이 저는 그건 지금도 불법이잖아요. 예. 예. 무차입 공매도는 100% 불법이죠. 예, 불법이죠. 근데 이제 제재가 좀 약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정말로 아주 그냥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예. 과중한 네. 징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가도 예. 본인이 원할 때는 훨씬 더 쉽게 자유롭게 네. 공매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라는 게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업팅률이거든요. 그렇죠. 직전 체결된 호가 업 하나 위에서 주문을 내라는 건데 그 예외 조항이 1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본질을 예,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업팅률 12가지 중에서 정말로 예. 필요 없거나 또는 주가 하락 시에 더 하락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예.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줄여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한데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거래가 적거나 시가총액이 적은 데는 공매도라는 게 더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좀 정해서 선별해서 뭐 코스피만 허용하고 코스닥은 예. 안 된다 그러든지 네. 코스피는 허용하되 코스닥 중에 좀 거래가 잘 되는 예. 종목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골라서 네. 공매도 지정 가능 종목 제도를 운영해 보자. 뭐 이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것을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가져갈 거냐를 지금 금융위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서로가 합의된 부분은 네. 없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되더라도 그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네. 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수렴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3%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꼭 좀 의견을 좀 예.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게 누구를 위한 과연 공매도 제도냐 이런 본질적인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아니, 공매도 제도라는 게 시장 질서를 위해서도 좋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만 공매도 시스템으로 배가 부르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여기에 당한다. 갑자기 뭐 오후 2시 돼서 매물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계 기관 몇 군데가 딱 찍힌다면 이게 다 공매도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뭐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금융위하고 9월까지는 앞으로 두 달어간 남아 있으니까 의원님의 어떤 활약상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간과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이 될 수가 있는 것 중에 대기업 지주회사에서 벤처캐피탈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다른 의미의 금산분리 형태로 이게 못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다른 기술 기업들을 다 장악해버린다는 그 부작용 때문에 막아놨던 건데 이걸 조금 이제 물꼬를 튀어서 오히려 관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생태계를 그건 제가 볼 때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부작용도 잘못하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주회사의 벤처 캐피탈 자본 참여 이걸 주도하고 계시죠? 법안을 냈습니다. 예. 어떤 취지입니까?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경제에 잘 적응하려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벤처 기업들이죠. 네. 벤처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는 M&A를 통해서 더 나은 자본과 더 네. 좋은 기술과 결합을 해서 예.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유익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쭉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국가가 소위 말해서 모태 펀드라 그러죠. 모태 네. 펀드를 통해서 초기는 꽤 많이 되는데 예.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M&A가 저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M&A가 M&A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쭉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M&A를 하려고 그러면 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네. 이 기업의 잠재력과 향후 성장에 대해서 빠른 분석과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의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전략적 투자자가 있는 게 SI라고 하죠. 예, 네. 그 기업 입장에서 그 계열사 입장에서 이 기업이 이 기업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정말 이것이 제대로 클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해서 빠른 판단과 정확한 예. 분석이 가능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에 저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열사는 가능해요. 지금도 삼성전자가 삼성 벤처 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주회사. 예.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지주회사 차원에서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열사는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같으면 하나만 이제 주로 전문성이 있겠죠. 근데 지주회사 같으면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으니까 예. 계열사 내에 다양한 특히 요즘 기술이 융복합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열사에 허용되어 있는 CVC 그 자체가 이미 금상분리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주회사도 충분히 CVC를 허용해서 예. 좀 더 우리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벤처에서 스케일업 과정에 이르는 이 약간 약한 허리를 우리 대기업과 이런 일반 지주회사가 메꿔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도 일반 지주회사가 CVC 보유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예. 벤처를 완전히 살리고 뭐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 생각 안 해요. 예. 예,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우리가 국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결정은 그 대기업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일반 지주 예산의 실버시 허용을 막아놓고 막아놓을 필요는 없다라 생각하시죠. 생각하는 거죠. 계열사 스스로 투자를 하든 일반 지주회사가 하든 지주회사 밖에 시부시를 만들든 그거는 뭐 알아서 그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이제 금산불이라는 원칙 또는 재벌의 사금구화 일감 몰아주기 문화 물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이런 등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금지시킬 필요는 없고 이런 우려들 우려들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고 네. 해주면 되지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규제를 앞으로 이해를 하고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허용해주고 네. 잘못된 부분은 규제하고 제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이미 법안도 발의했고요. 토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위원장 다 네. 오셔서 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취지로 굉장히 공감 있습니다만 그 시행 법을 이제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위에 관련된 이슈를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2세, 3세 승계 과정에서 또 이게 활용될 수 있는 편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우려는 의원님이 잘 아실 테니까 당연하죠. 법 취지에 훼손이 없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저희가 드려요. 이제 옛날에 인터넷 은행법 만들 때도 예. 그런 금산분리 이슈 그다음에 사금고화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 우려들을 이제 법안에 반영을 해서 예. 일단 행위 규제라 그러죠. 행위 규제를 해놓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하지만 그 우려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우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금융 후진국으로 남을 예, 수밖에 없는 우려는 충분히 감안해서 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끔 법으로 반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CVC 그러니까 이 벤처캐피탈에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 지주회사가요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견기업들도 아마 저도 몇 개 기업이 전화가 왔는데요. 상당히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검토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예. 그런 전에도 뭐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마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예. 이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예. 예, 이런 그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벤처 업계에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중기벤처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태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도 벤처 업계 후배들이나 동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돈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벤처 생태계를 잘 가꾸고 또 스케일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엑싯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 외에는 잘 없거든요. 물론 이제 M&A 같은 게 M&A가 중요하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코스닥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벤처 생태계는 12시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환경의 어떤 그 조성에는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라서 의원님을 오늘 모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자 작년에 라임 그죠? 예, 예. 올해 또 옵티머스고 또 사실 언론 지상이 안 알려져 있는 군소상호펀드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제도를 예를 들면 완화해 주다 보니까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만의 어떤 구조적인 무슨 문제인지 왜냐면 이제 겁난다 이거예요. 그 옵티머스 같은 거 그렇게 대해서 이건 이제 통으로 사기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금융 증권 쪽의 규제 완화는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뭐 거래세 인하라든지
P2P법을 만들었다든지 상호펀드 활성화라든지 금융혁신지원법도 만들었고요. 예. 정말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법도 했고요. 많이 했는데 그런 법을 내고 논의를 할 즈음에 이제 계속 이제 DLF 라인 뭐 쭉 지금 이제 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정무위원회 간사 내정자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러 많이 가는데 저는 정말 금융기관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법안을 규제 완화 쪽으로 만들어 가더라도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네. 지금 봐라. 이렇게 장이 좋을 때도 네. 다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 안 하지 않느냐. 다 그러니까요. 자기 투자하고 말지 않느냐. 네. 이 속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벌 수 있는 정말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인가 동시에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규제라는 부분인데 예.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중위험 또는 중수익, 예.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만 하더라도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그걸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사적으로 모집해서 하라고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 그렇죠. 사실은 사모펀드를 공모화 해버렸어요. 금융기관에서. 쪼개기로. 1호, 2호, 3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펀드인데 쭉 해버리니까 이게 네. 사실 공모행위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선진화에서 좀 예. 후퇴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만을 해왔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모를 가장한 예. 쪼개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제 운용사도 끼어 있고 판매사, 수탁사 예. 또 사무 관련 여러 가지 예.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도입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네. 나가냐가 지금 국회의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금융기관들도 정말 투자자와 우리는 함께 간다. 서로가 이렇게 신뢰 속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또 수익이 안 날 때는 또 사전 설명을 제대로 사전 사후 설명을 제대로 해서 네. 투자자가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본시장이 클 수 있는 저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에 예. 정부도 부동산 대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지금 노티스하고 있고 이쪽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다시 옛날에 규제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맞지 않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각 금융기관들의 자기 영역에 있어서 강가를 했거나 또는 고의성 이게 저질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그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 만들어야 되겠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자율 예. 규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큰 교훈이라 생각하고 예.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좋은 취지로 말씀하십니다만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중요하죠. 금융회사의 자율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자율의 뒤안길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어떤 보호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상당히 중요하죠. 금융회사라는 게 금융소비자들이 없으면 안 사실 되죠. 이게 원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예. 20대 국회 때 예.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판매의 6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여섯 개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논의 끝에 설명의 의무 예. 고객한테 상품을 제대로 설명을 했다라는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게 돼 있었죠. 예. 그동안 투자자한테 예. 야 어떻게 설명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예. 일부 이제 진척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에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투자자 보호를 위반했을 때 예. 아주 과하게 그런 예. 부분이 도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금융 소비자가 네. 금융기관과 대척되는 또는 이 주체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고 벗이라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본시장에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의 설정은 사실 엄정한 법의 집행과 집행이죠. 그리고 금융거래에서의 상대적인 약자의 보호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사실은 이제 김병욱 의원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제 회기가 처음 시작된 이제 21대 국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금융에 관련된 법 제정을 하는 게 정무위잖아요. 그죠? 정무위의 여당 간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데 저희 같은 여의도에서 그나마 좀 그나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제가 또 좋아하고 예. 존경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예,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예, 예. 금융시장에 대한 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계획 포부 이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주시죠. 제가 이제 20대 국회 초선으로 들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증거공개 출신이 예,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제 최훈일 의원님은 이제 교수하다가 이제 오신 분이라서 증권 전문가이긴 하지만 업계에서 이제 공채 출신으로 우리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의 아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애환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21대에는 또 한 두 분이 들어와 계시죠. 홍성국 대표가 있고 예, 이용호 대표가 있고. 예, 예. 그래서 20대보다는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위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대 국회 이제 하반기부터 정무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무위 들어와서도 이제 공매도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 문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 21대에는 더 나은 우리 이제 금융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증권거래세 관련된 논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좋은 투자 상품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많이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상장되기 전에는 또 이제 M&A를 통해서 엑시트하게 만들고 그 엑시트한 자금이 또 새로운 기업들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 정무위 특히 우리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그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완 대표님의 의견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김병욱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되실 김병욱 의원을 모시고 원래 이제 뭐 증권 세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워낙에 또 이 정무위 간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또 CVC 또 상호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왜 여당만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예, 수 있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도 관련 법안이라든지 또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신 의원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또 섭외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섭외에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병욱 의원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 잦은 시간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는 그렇고요. 네. 몇 번씩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병욱 의원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